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엔더3 V3 플러스를 리뷰했었죠. 출력 사이즈가 조금 작은 엔더3 V3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얼리티에 엔더라는 이름이 붙은 프린터는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리뷰하는 V3는 엔더라는 이름이 붙은 시리즈 중에서 가장 프린팅 속도가 빠른 모델입니다. V3의 경우는 5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V3 플러스는 7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제품과의 차이는 최대 출력 사이즈 크기가 다른 것 뿐입니다. 외관도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조립하는 방법도 거의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립하는 과정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조립 방식이 똑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립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요. 한국어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상단에 지난 영상 링크를 넣어둘 테니 조립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에 자리를 옮기시면 이렇게 셀프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동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레벨링이 진행됩니다. 이전까지 나왔던 엔더 시리즈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조금 세련된 느낌이고요. 지금 왼쪽에는 엔더 3 플러스고 오른쪽에는 그냥 V3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크기가 좀 다릅니다. 외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제품은 이렇게 뒤쪽에 축을 잡아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V3의 경우는 출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뒤쪽을 잡아주는 축이 필요가 없죠.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우편물, 수취함을 만들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메카닉 헤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타건담에 등장하는 백식 헤드입니다. 부품을 나누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식은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에 풀바디로 만들어야 사실 좀 예쁜데 뭐 백식 헤드만 보면 사실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린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크리얼리티 고속 필라멘트 흰색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잘 진행됩니다. 지금 프린팅하는 것은 백식의 요 목 프레임 부분입니다. 이제 헤드의 가장 큰 부품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서포터가 많이 생기는 형태죠. 단순한 모양을 만들 때는 어떤 필라멘트를 사용해도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약간 복잡한 형태를 만들 때는 필라멘트의 궁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레이어를 출력할 때 한 면만 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지점을 띄엄띄엄 움직이면서 출력하는 게 난이도가 좀 있는 출력입니다. 여러 대의 프린터를 사용하면 부품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지만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V3를 이용해서만 출력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런 프린팅을 하고 나면 이 서포터 제거가 상당히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서포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생기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서포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얼리티에서 오르카 슬라이서를 커스터마이징 한 듯한 크리얼리티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제공하죠. 그 부분도 이 영상에서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생략했지만 지금 현재 모든 부품을 다 출력한 상태입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냥 단색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백식은 금색으로 된 기체니까 금색 실크 필라멘트를 한번 이용해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금색 부품은 실크 필라멘트로 다시 출력을 해봤습니다. 테스트하는 기간 중에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안대문이 뜹니다. 단순한 형태를 만들 때는 실크 필라멘트나 일반 고속 PLA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복잡한 출력을 해보면 상당히 실크 필라멘트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출력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출력을 실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필라멘트의 소재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적응을 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했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실패 없이 잘 출력을 했습니다. 일반 고속 PLE를 사용할 때는 뭐 딱히 풀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실크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단에 풀을 발라주었었습니다. Y축이 앞뒤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접착력이 좀 필요하죠. 이 부품을 출력할 때는 바닥에서 출력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출력을 했었습니다. 높이가 낮고 무거운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진동은 별로 없는 테이블입니다. 제가 바닥 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테이블 위에서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서 그 부분도 조금 뒤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출력은 실크 필라멘트로 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반 고속 PLA로 출력을 한 다음에 메탈릭 도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실크 필라멘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또 화려한 색감을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죠. 금색 부품이 아닌 부품들은 이렇게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얼굴 프레임인데 보이는 데만 검은색으로 칠하고 안 보이게 될 부분은 칠하지 않았습니다. 짜투리 PLA로 이렇게 깔때기 같은 것을 만들어 쓰는데 이렇게 신너를 공병으로 담을 때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PLA로 출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출력 자체의 퀄리티는 일반 PLA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형 같은 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물건을 뽑았을 때는 뭐 퀄리티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실크 필라멘트도 브랜드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재단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눈 부분은 붉은색 필라멘트로 출력했던 것입니다. PLA 접착에는 록타이트 401 접착제가 상당히 잘 접착이 됩니다.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모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레진 프린터에는 좀 관심을 보이시는데 FDM 프린터는 아무래도 이렇게 결이 많이 보여서 관심이 없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초기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FDM 프린터가 확실히 좋은 점이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지는 않았는데요. FDM 프린터랑 레진 프린터랑 같이 사용하면 아이디어 있는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그동안은 영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작중에서는 쿠아트로 대위가 타기 때문에 피규어를 같이 세워줘봤습니다. 디테일은 좀 부족하지만 이 피규어랑 어쨌든 스케일은 비슷하게 맞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은 사진 찍으려고 임시로 놔둔 테이블인데요.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서 프린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일부러 해보는 건데요. 이 책상의 모서리를 보시면 책상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책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책상에도 진동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프린팅이 무조건 실패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라멘트 고정대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뭐 출력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이진 이런 산물들을 뽑을 때는 흔들리는 책상을 주로 이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필라멘트 거치대가 있으면 이제 3D 프린터를 여러 대 쓰시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거추장스럽죠. 이 출력물은 프린터 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3D 파일입니다. 흔들리는 책상 위에서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봉 부품을 분해한 다음에 출력한 것을 이렇게 끼워주고 상단에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크리얼리티 프린트 기존의 크리얼리티의 전용 FDM 슬라이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리얼리티의 이제 슬라이서 프로그램인데 약간 오르카 슬라이서를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만든 듯한 디자인입니다. 프린터가 흔들리는 경우에서도 출력이 잘 되는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이 깔때기는 이 첫 번째 레이어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필라멘트가 쌓이면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흐르면서 끊어지지 않는 출력은 바닥이 흔들리는 경우라고 해도 출력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깔때기를 만약에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클론 기능으로 개수를 한 5개 추가해 봅시다. 바탕을 요 바닥 지정 기능으로 바닥을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이걸 프린팅하는 경우에는 익스트루더가 여기 원 한번 그리고 여기 이동해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가 또 올라가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레이어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한번 그리고 필라멘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 또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 이건 뭐 물론 모양이 단순하지만 레이어를 만들어 갈 때 한 군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점프 뛰어서 다른 곳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경우는 흔들리는 경우는 이게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게 Y축이죠. Y축으로 막 움직이면서 진동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책상이 막 진동하면 불규칙한 바운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익스트루더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 뭔가 덜그럭거리면서 여기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쪽 레이어랑 갑자기 진동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단순해서 그렇지 이렇게 뭐 캡틴 아메리카의 무슨 이런 하체 같은 거를 가져와 볼게요. 뭐 이런 거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어떤 면으로 이쪽이 그래도 덜 보이는 면이니까 일단 바닥면을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세게 되죠. 아무래도 이쪽이 정면으로 보이는 면이니까 이 뒤쪽에 서포터가 생기는 게 조금 더 깔끔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테이트로 이 초록색 바를 잡고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무브 툴로 가운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얘를 뭐 한 두 개만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나머지는 지우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쪽 모서리가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mm만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Z가 높이죠. Z축을 3mm만 띄우겠습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Enable Support를 누르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걸 누르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라프트 레이어를 2 레이어만 주겠습니다. 라프트는 바닥 레이어죠. 조금 단단히 붙으라고. 자, 슬라이스 플레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싱이 진행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다고 치면 이 첫 레이어는 여기를 이렇게 채우고 이동해서 여기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면서 깔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가서 만들어지지만 캡틴 아메리카 하체의 경우에는 첫 레이어가 여기 채우고 여기 이동해서 여기 채우고 이동해서 여기 채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만약에 한 요쯤 되는 레이어를 지금 출력하는 중이라면 여기 채우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가서 이런 거 그리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근데 이걸 프린팅하는 과정에서 익스트루더는 이렇게 팍팍팍 옆으로 XY축 그 X축 방향으로 막 이동하면서 막 이동을 착착착착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 Y축으로 얘는 또 맞춰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근데 막 바닥이 이게 막 바닥이 막 위아래로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동하다가 어떤 레이어에 충분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부딪히면 이런 데 부딪히면 이게 이렇게 딱 꺾이면서 망가지는 부분이 한두 개씩 막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꺾어지지만 않으면 억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근데 이런 서포트가 보면은 굉장히 또 얇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얇은 부분이 한 번 이렇게 누워지거나 이렇게 파손이 되면 그 부분에 출력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거나 심하면 이게 어떤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출력이 실패될 수가 있습니다. 막 줄줄줄줄 막 동그랗게 이제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레이어의 면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면이 복잡하지 않고 이런 단순한 좀 기본적으로 좀 단순한 모양에서는 이게 진동이 있더라도 이게 그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짝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프 뛰어서 이동 공간이 조금 조금씩 많은 경우에는 이 진동이 많은 상황에서는 출력 실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좀 복잡한 출력을 하시는 분들은 진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고요. 그 의외로 또 이런 거 많이 안 뽑으시는 분들은 좀 흔들리는 책상에서 출력하셔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출력물을 주로 이제 뽑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이 진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상 위에서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상 위에서 잘 뽑고 계시면은 뭐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모형 쪽 위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동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